여러분들은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재생이 없다면 치유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와서 뇌가 망가졌다. 간경화가 와서 간이 망가졌다.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 근육 세포들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그 뇌경색 때문에 죽은 뇌 세포들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재생이 돼야 돼요. 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녔을 때는 제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재생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들이 뇌세포가 이제 재생이 안 되기로 그건 뭐 절대로 재생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이 잘 안 되기로 유명한 세포가 콩팥세포, 심장세포, 그러니까 심근세포죠.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육세포죠. 그러니까 그래서 심근세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년에 이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아니,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기는 소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 이제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막 붓고 아프고 그런 소위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돼야 낫는 거예요? 닳아서 없어진 연골이 다시 생겨 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이라는 것이 있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만약 뇌경색 또는 중풍이 와서 왔는데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면 치유될 수가 뭐예요? 없죠. 술을 많이 먹었거나 B형, C형 간염을 오래 앓아가지고 그 간세포가 많이 죽어서 그래서 간경화가 생겼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는 간경화라는 건 절대 안 낫는다. 그랬는데 이 뉴스타트를 해보면 간 경화가 나아요. 네. 자, 경화, 경색. 네. 경화가 무슨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네.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한 것 같아요. 네. 경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굳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건강한 조직들은 대개 다 말랑말랑해.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굳어지는 거예요? 그 말랑말랑한 세포들이 죽고 그 세포가 차지했던 그 공간에 뭐가 생겼을 때? 흉터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럼 흉터란 게 뭐냐 하면 흉터를 만드는 조직이 있습니다. 물질. 그 물질을 섬유질이라고 불러요. 섬유질. 요즘 말로는 콜라겐이라고 부릅니다. 콜라겐. 콜라겐. 그 다음에, 또는, 엘라스틴.
이라는 물질들이 생산돼서 그 죽은 세포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에 꽉 이렇게 뭉치면 그것이 굳어지고 해서 그것이 흉터예요. 흉터 조직이라고 말하죠. 흉터 조직. 영어로 하면 흉터를 scar라고 해요. scar tissue. scar. 자, 근데, 이제 뇌에 흉터가 생기면 그 부분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심근경색이라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던 혈관, 소위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심근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심근세포들은 제거돼요. 제거되고, 제거된 그 빈 공간에 무슨 세포가 오냐 하면은 섬유세포라는 세포가 옵니다. 섬유세포. 섬유세포를 영어로는 fibroblast. 그 섬유세포가 와서 그 섬유세포 안에 이 섬유질, 곧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켜져서 섬유세포들이 그 빈 공간에다가 이 흉터 조직을 생산해서 뭉쳐주면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그런 흉터가 많이 생겨 있으면 간이 굳죠, 그렇죠? 굳으면서 간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됩니다. 왜냐면 그 간 안에 흉터가 생기면 흉터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상을 입었다. 제가 아는 우리 친척 애가 화상을 입었어요. 어릴 때. 참 이쁜 얼굴인데 크면서 어떻게 되게? 이게 굳어지니까 어떻게? 이 흉터가 어떻게 해요? 땡기는 거. 그래서 이 흉터가 수축되니까 피부 땡겨서. 예? 그 당시에는 성형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미국 갔다가 한 20년 후에 돌아보니까 흉터가 깨끗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흉터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없어지고 흉터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 정상적으로 흉터라는 것은 없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흉터가 없어져야만 간경화, 뇌경색, 심근경색이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걔가 한 20년 걸려서 깨끗이 흉터가 조금 귀로부터 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끓는 물에 이렇게 물이 와서 귀 뒤에만 조금 남아있고 여기는 말짱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 흉터가 없어질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해보면 간경화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명입니다.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 오래 고생하시다 보면 간세포들이 많이 죽어서 점점 간경화가 조금씩 시작이 돼요. 그런데 간경화가 또 이제 조금 오래되고 하면은 간암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간염, 간경화, 간암은 항상 방금 우리 김성욱 씨도 B형 간염 때문에 간경화도 많이 왔고
거기다가 이분은 술도 많이 먹고 해서 간 경화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간암에 걸렸으니까 이분은 이식 새 간을 간으로 이식하지 않으면 가망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났던 분이에요. 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간염도 심했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간암도 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아무 가망이 없고 오직 하나 남은 길은 뭐밖에 없다? 간 이식밖에 없다.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요, 김성욱 씨 간이 다 어떻게 됐게? 간암도 없어지고, 간 경화도 없어지고, 간염도 다 없어졌어. 아시겠어요? 완전히. 네. 네. 간염은 어떻게 없어질까? 왜 뉴스타트를 했는데 간염이 없어져요? 그렇지. 면역력이 강해지면 자기 몸속에 있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항체가 생겨. 그래서 이 간염을 오래 앓던 10년, 20년, 30년 앓던 분들이 뉴스타트를 하면 항체가 생겨. 그리고 간염이 나버려. 그거는 현대의학에서는 그렇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결국 생명과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 그런 현대의학에서는 이룰 수 없는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적이죠. 그래서 김성욱 씨, 자, 술 때문에도 간세포 많이 죽어요. 알코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간염 바이러스, 간염 때문에 간세포 죽죠. 또 술 때문에 간세포 죽죠. 그래가지고 간 경화가 왔죠. 현대의학에서는 간 경화 절대 나올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간 경화가 났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김성욱 씨 같은 분은 새 간을 이식받을 필요 없이 자기의 헌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 간이 돼버린 거예요. 왜? 자, 간 경화가 났어. 자, 이제 간염 난 거 이해하겠죠? 그렇죠? 뉴스타트를 해서 간염이 난 거는 T세포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에 T세포에서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거든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죽였고, 그래서 항체가 생겨. 그 다음에는 간 경화가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왜 간 경화가 났을까? 첫째, 간 경화가 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흉터가 없어져야 돼. 흉터가 그대로 있으면 간 경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흉터가 없어지고 본래 그 흉터가 차지하던 공간은 뭐가 차지하던 공간이었습니까? 건강한 간세포가 차지했던 공간이죠. 그러면 간경화가 낫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흉터가 있던 공간에 흉터가 없어져야 되고 그 흉터가 없어졌던 공간에 원래 있었던 정상적인 건강한 간세포가 다시 생겨서 그 자리를 메꿔줘야 간경화가 맞는 거죠. 예. 네. 뉴 스타트 하면 그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의사들은 간경화를 일으킨 그 흉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김성욱 씨가 간경화가 나버렸단 말입니까? 나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뉴스타트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흉태가 없어지느냐 이거를 알아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아, 그 간 경화 흉터 절대로 뭐예요? 안 없어진다. 그 안 없어진다 그러고 그러고 안 났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고 다 안 난다고 그래요. 저도 뉴스타트 하기 전에 미국서 간 경화 환자들 보고 다 안 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김성욱 씨는 왜 낫겠느냐? 김성욱 씨뿐만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닌데. 자, 첫째, 흉터 조직이 없어져야 됩니다. 흉터 조직이 없어진다면, 질라면, 그 흉터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이 섬유질이 없어져야 돼. 그렇죠? 그러면, 저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을 없애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 그렇죠. 아, 이제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없애주는 물질이 있을까? 아,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그 당시에 요즘은 뭐 그런 시술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이 콜라겐을 이 잔주름 없애는 그런 그게 있어요. 비하로 뭐예요? 콜라겐을 주사해서 이게 도톰하게 만들면 이렇게 눈가에 잔주름이 뭐예요? 펴져요. 잘 아는 모양이네. 요즘도 해?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모르는 게 좋아. 그래서 그때 그게 그 시술이 처음 나와가지고 한국 여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콜라겐이 유명해져가지고 또 콜라겐 먹으면 뭐예요? 피부가 좋아진다는 이런 엉뚱한 이론까지 나와가지고 아직도 화장품에 콜라겐 있고 또 콜라겐 먹어야 되고 뭐 이 콜라겐이 여자들 간에 지금 인기예요. 그런데 뭐 콜라겐 먹어서 피부 좋아지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뉴스타트만 하면 피부 좋아지고 콜라겐 가지고 자 그러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이 의학적으로 무슨 말이게? 그렇죠. 피부 세포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피부가 건강해야 피부가 보들보들, 세포가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이 피부 세포가 늙으면 어떻게 돼? 예, 쪼글쪼글해지고 수분이 빠지고 거칠고 예, 굳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그러면 금방 피부가 어떻게 해요? 피부 노화가 금방 와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식하고 푹 쉬고 잠 잘 자고 그렇게 여자들 피부에 제일 좋은 게 있다면 뭐예요? 뉴스타트 모르는 여자들. 네? 한숨 자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피부의 최고는 뭐예요? 자는 거야. 그래서 미는 많이 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 네. 왜냐하면 이 잠잘 때 세포들이 잘 재생을 해요. 새 세포들이 나오고 그래서 휴식할 때. 그래서 휴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고 휴식도 중요하니까 자 휴식을 잘 취하시라고 좋은 음악 틀어놓고. 혹은 이런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심호흡하시면서 휴식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생각이 나. 그래, 콜라겐 피하 주사를 하지 않냐. 그러면 그 콜라겐 피하 주사를 해놓으면 그게 영구적이요, 없어져요? 예? 예? 영구적이요? 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성형외과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콜라겐 피하 주사 하는데 그거 얼마나 유지가 되냐? 그랬더니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된대.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콜라겐을 없애버리는 물질이 뭐예요?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 콜라겐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콜라겐을 이제 미국 영어로 쓰면 콜라겐이에요. 그러면 이 콜라겐을 없애는 물질 혹은 분해 물질이라고 할 때 우리 의학에서는 ASE를 붙입니다. 그래서 콜라게나제 혹은 콜라게네이즈라고 하면 이거는 콜라겐 분해 효소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는 저 콜라겐을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요즘은 뭐 구글이 있어가지고 참 구글 좋습니다. 아, 뭐 온갖 거 다 알아볼 수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우지도 않은 이 콜라겐에이지, 콜라겐 분해 효소 물질 탁탁탁 치니까. 있어, 이게! 어디서 생산하냐면, 이 섬유세포가, 섬유질 콜라겐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뭐를 만들기 위하여? 흉터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이 흉터가 필요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뭐예요? 이 콜라겐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섬유세포가 이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해서 이 흉터를 분해시켜서 없애버려. 그런 물질이 있어. 박수!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술 많이 잡으시고, 혹시 술 많이 잡으시고, 간염을 오래 알아가지고, 이 간이 엉망진창이 있다고 해서, 그 간이 그냥, 구제불능 간은 절대로 뭐예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뉴 스타트만 하시면, 그 간이 새 간이 돼요. 흉터가 싹 없어져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흉터가 싹 없어지면 새 간세포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간에 가장 접해 있는 간세포들이 갑자기 세포 분열을 시작해요. 그래서 쭉 두 개, 네 개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간을 금방 꽉 채워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몸과 이 생명의 관계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콩팥 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 의사들이 오랫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믿고 있었는데 콩팥 이식 수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병든 콩팥을 하나 제거하고 이제 싱싱한 다른 사람 콩팥을 하나 이식했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환자한테 이 새 콩팥을 이식해 놓고, 그럼 그 콩팥을 준 사람은 콩팥이 두 개라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개 남아 있는 콩팥이 어떻게 되게? 커지기 시작해요.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없어. 나도 몰라. 그때 내가 콩팥을 하나 주고 나면 남아있는 콩팥이 갑자기 세포들이 분열하기 시작해. 증식하기 시작해. 그래.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콩팥이 커져요. 그래서 거의 두 배로 콩팥이 커져. 환자 본인 몰라. 그다 누가 알아서 하는 일이요? 네, 생명이 알아서. 근데 그런 현상이 제일 잘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뉴 스타트지, 그럼. 예, 뉴 스타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병에 좀 초점을 맞추지 뭐예요? 알고 뉴 스타트만 초점에 맞추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여러 부분의 건강이 다 같이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당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당뇨도 좋아지면서 예. 네. 여기 우리 오신 누난가요? 예? 예? 아, 순자 씨는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어, 그 누나 아니네, 그러니까. 아, 내가 오빠네. 자, 우리 여동생 순자 씨는 지금 당뇨도 살살 좋아지고 있지만은 몸 전체가 그렇죠? 구석구석 컨디션이 다 서서히 좋아지고. 그 뉴 스타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당뇨 때문에 여기 왔을지라도 당뇨만 좋아지지 않아.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모든 유전자들이 뭐예요? 서서히 회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간 경화도 그것이 나고 그 다음에 참 이 재생에 중요한 세포가 무슨 세포냐 하면 줄기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줄기 세포. 여러분 그런데 이 김성욱 씨처럼 만약 김성욱 씨가 간 이식을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 이식을 선택해서 간 이식하겠다. 예스. 캐나다에는 간 이식 공짜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공짜예요. 한국사 하려면 아마 한 3-4억 들어갈 거예요. 미국서가 40만 불이니까 4억이니까 중국 가서 하면 뭐 한 훨씬 더 싸고 참 중국이라는 나라. 자 줄기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줄기 세포라는 세포가 있으면. 모든 세포로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피부 세포, 뼈 세포, 폐 세포, 간 세포, 콩팥 세포 이런 모든 세포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세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몇 가지 세포가 있냐? 274가지 세포가 있다. 274가지 세포가 있다. 왜 가지 세포라고 274가지라 그럴까?
그것은 줄기가 하나 있으면 가지가 몇 개 나왔다는 말이에요. 274가지가 나왔던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란 말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본래 여러 가지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그게 한다는 줄 알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라는 가지 없어요. 여러 가지야. 그래서 가지는 무엇에 나온 거예요? 274가지가 나왔지만 이 모든 274가지, 무수한 274가지, 폐세포, 피부세포, 뭐 적혈구, 뭐 어쩌고 T세포 이런 다 가지 세포들은 다 어디서 출발한 거다? 네, 줄기. 줄기세포에서 생산을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여러 무슨 세포? 가지세포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는 줄기세포 연구가 아주 활발했죠. 요즘은 좀 뜸해졌습니다만, 그때 그 황우석 교수 그 사건 때, 그때 이 줄기세포가, 이 줄기세포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 사람이 만병, 뭐요? 통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물은 갔습니다, 벌써. 줄기세포만 가지고는 안 되죠. 결국은 뭐예요?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간경화가 왔다. 그러면 간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새 간세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 근데 이제 이 줄기세포, 그러니까, 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형성되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가 뇌세포도, 뇌세포라는 가지세포도 되고, 간세포라는 가지세포도 되고, 피부라는 가지세포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쫙 가지가 우수하게 쳐진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만 있으면 뭐가 가능해져요? 복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줄기세포만 하나 있으면 그거를 건강한 암컷의 자궁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인공임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줄기세포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나와가지고 아기가 되는 거야. 참 놀랍죠. 그래서 그런데 이 줄기 세포를 이제 그래서 모든 다른 동물들의 줄기 세포를 황우석 교수가 거의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소위 나무젓가락 솜씨라 그랬잖아. 아, 나무젓가락이 아니고 뭐예요? 쇠젓가락. 그렇죠. 일본 사람들 젓가락은 뭐예요? 둔해요. 그래서 우리는 쇠젓가락 가지고 뭐예요? 네. 콩도 하나 집을 수 있고 어떤 점에 깨도 집을 수 있고 중국 사람도 그거 못해요. 이제 큰 것만 집지. 우리는 이 젓가락을 참 예민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세포를 다루는 걸 잘해요. 그래서 그럼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든다는 말이냐. 사실상 줄기세포는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세포를 만듭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지. 인간은 세포 한 개도 못 만들어요. 그럼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석 교수가 이 피부세포, 특히 이제 여기 귓밥, 여기 세포들이 다루기가 쉽대요. 그래서 여기서 피부세포를 떼내가지고, 이 피부세포를, 그러니까 이 피부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 원래는 줄기세포였어.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다 발달해서, 그렇죠? 소위 발달을 분화라 그럽니다. 분화가 돼가지고 274가지 세포가 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가지 세포들을 뭐 시키면? 자, 본래 줄기세포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정식인데, 그래서 가지세포가 되는 건데, 이 가지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가 되겠다? 빠꾸시키면. 그래서 가지세포를 빠꾸시키는 것이 줄기세포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빠꾸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본래 줄기세포였는데, 모든 가지세포들이 줄기세포였는데, 빠꾸시켜가지고 줄기세포가 되도록, 그렇게 강제적이죠, 상당히. 그렇게 하는 법을 알아냈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가지세포가 세상에 빠꾸를 시키면 빠꾸를 당해가지고 줄기세포가 되냐 말이요. 그러니까 세포는 뭐예요? 전진도 할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왜 박수 칠락해? 눈치 꽤 빠르다. 그렇죠? 왜 박수 칠락?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랬게. 왜? 몰라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될 수도 있고, 암세포가 빠꾸해서 정상세포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를 바꿔줘서, 그렇죠. 여건, 환경을 바꿔줘. 예. 네. 그래서 과학자들 생각에, 이 가지세포들을 환경을 바꿔주면, 이게 바꾸가 돼서 원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게?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같으냐면, 줄기 세포는 이게 다 상당히 뭐예요? 원초적인 세포들입니다. 그렇죠? 가지 세포들은 뭐예요? 다 전문화된 세포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게 뭐가 같으냐면, 대통령, 판사, 검사, 장군, 뭐 이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으로 빠꾸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직에 있는 아주 출세한 사람들을 유치원생으로 빠꾸시키는 방법 압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하면 빠꾸가 돼? 어떻게 되면 마치 유치원생처럼 생각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할까? 행동하고. 그런 방법 알아요? 예? 네?
권력을 싹 뺏는다고요? 네? 헬렐레? 이제 뭐 대통령이고 뭐고 다 필요 뭐요? 과학자들 생각에는 굶기면 된다. 여러분, 판사, 검사, 뭐 장관 다 잡아다가 집어넣어 놓고 뭐요? 밥 안 주면 뭐처럼 돼? 다 애들처럼. 밥만 준다면 뭐요? 네, 막 그거 차고요. 그 뭐 체면이고 뭐고 뭐 보험이고 있어 없어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이 가지 세포들을 떼다가 특히 피부 세포. 그래서 실험실에서 세상에 배양을 시키는데 밥을 안 주는 거라 영양가를 정상 세포들이 소비하는 영양가의 7분의 1만 줬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요? 한 번만 밥 줘. 하루만 밥 줘. 나머지 6일은 뭐요? 쫄쫄 굶기는 거야. 그러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사실 그 심정은 제가 알아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저는 군의관 생활을 해군에서 했습니다. 이 해군 군의관, 육군 군의관 뭐 훈련은 몰고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군은 군의관 훈련이 상당히 터프합니다. 힘들게 해요. 왜? 해군 군의관은 해병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와 훈련 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맨날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는데. 맨날 여러분 총 들고 맨날 뛰고 막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럴 때 저 해군 진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땀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용사. 이거든.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 쫄병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 하는 게 보여. 그러면, 군의관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뭐요? 밥만 주면 쫄병이라도 하겠던 그런 심정,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참 군대에서 정말 배가 고파봤어. 야, 그래가지고 이제 임관식을 했어요. 이제 중위 계급장을 탁 달고 이제 부산에서 우리 어머니 이모 뭐 다 이제 친척들이 이제 김밥 뭐 떡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임관식 끝나고 이제 다 펴놓고 먹는데. 진짜 걸신다. 옆에서 아무도 못 먹었대요. 왜? 정신이 없는 거야. 옆에서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먹지 못했대. 근데 저는 그분들이 저 때문에 못 먹는지도 모르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열 사람분을 다 먹었대. 그게 참 이제 그 참. 네. 아, 자, 그래서 굶기면 뭐예요? 다들 어린애처럼 돼버려. 그래서 세포도 굶겨 보니까 점점 뭐예요? 빠꾸돼가지고. 줄기세포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전기 충격을 준대요. 하면, 네. 세포가,
완전히 어린애 세포가 돼버려요. 예. 가만히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확 변하려면 강의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아! 맞았어! 이렇게 스파크가 뭐예요? 전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아, 맞았어.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변하죠. 그래서, 자, 그러면 뇌경색이 됐는데 뇌세포가 새로운 뇌에서 그 죽은 뇌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는 결국은 그 뇌에서 줄기세포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달려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뇌를 쫙 잘라서 현미경으로 쫙 보니까, 아,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은 뇌경색이 와도 세뇌세포가 생겨날 수 뭐예요? 있다는 것을. 그래서 뇌세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건데 뉴런, 뇌세포로 분화, 그 분화라는 말 들었죠, 그렇죠? 분화하기 전에 무슨 세포? 신경줄기세포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 신경줄기세포가 새로운 뉴런을 뭐예요?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뇌세포들은 죽어도 뭐예요? 재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콩팥세포도 재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콩팥에도 조사해 보니까 콩팥 줄기세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닳아서 없어진 연골 그거를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진짜로 연골이라는 것은 재생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의사들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어떤 특별한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냥 노화 현상의 일종이다. 나이가 들면 그런 현상이 관절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아,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고 이게 질병이구나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20대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자꾸 나타나. 20대 환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20대에서 30세까지 그 환자의 비율이 약 18%인가 그래. 호! 그러면 그게 늙어서 생기는 병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관절의 연골이 닳아 없어질 수가 있냐? 그래서 연구를 쫙 해보니까 연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연골세포 속에 있어. 그래서 연골세포 속에 있는 연골생산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연골을 잘 뭐요?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닳아서 없어지면 또 새 연골 조직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닳아 안 닳아? 닳기는 닳지만은 또 새로운 연골 만들어서 갖다가 또 보강하고 하니까 절대로 관절에 연골이 닳지 뭐요?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 연골 세포 속에 있는 연골 조직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다. 결국은 유전자야. 제가 지금 75세인데, 퇴행성 관절염 하나도 뭐 연골 조직 뭐요? 연골 다른데 하나도 없어. 오히려 제가 20살 때, 예, 의과대학 다닐 때 뭐 쩔뚝쩔뚝 해서 하면서 뭐 무릎에 관절염 오고 그랬지. 지금은 관절이라고. 그래서 이 관절에 모세혈관이 많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릎 관절도 거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하루에 20번.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하고 또 뭐예요?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그것만 해줘도 여러분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관절이 건강. 근데 이제 이 관절 중에 제일 중요한 관절이 뭐예요? 척추 관절이야. 특히 목하고 뭐예요? 허리. 예. 그래서 특히 이래서 이 목 돌리는 것을 제가 많이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런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에 그렇게 딱 30분씩만 하면 평생 목 디스크 걸릴 일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18번. 하면 허리 아플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절이 이렇게 많은 관절을 하나도 돌려주지도 뭐예요? 않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산다는 게 이게 참 어리석기 뭐예요? 짝이 없는 거야. 그렇게 조금 조금씩만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어리석고 무식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관절은 다 돌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회가 이렇게 뭐 발달하고 컴퓨터가 생기고 하면 돌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르죠? 돌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 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혈관도 줄어져서 없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뭐예요? 유전자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이 재생이 잘 되는 것이 뉴 스타트가 잘 되는 것이다. 이 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 뭐예요? 뉴 스타트를 해야 재생이 잘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뉴 스타트의 생명과 기본 여건, 그것만 뭐예요? 정말 그것만 신뢰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뉴 스타트를 잘 하시면 95%의 무의식 속에서 놀라운 생명님이, 생명님이, 정신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죽어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아시겠죠?